자, 오늘은 워드프레스에서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이미지 갤러리죠. 근데 지금 테마는 아바타 테마 깔리고, 야 무료 플러그인인데 넥스트 게니라는 이 플러그인입니다. 이걸 설치를 하셔가지고 활성화시키세요.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사용법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갤러리라고 설치가 되어 있죠? 야, 갤러리에 오셔가지고, 다른 옵션은 그대로 두시고요. 제일 처음에 오셔가지고 하실 것이 이제 애드 갤러리라 해서 갤러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갤러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갤러리가 비어 있거든요. 여기다 이름을 하나 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름을 갤러리 1으로 이름 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add 파일을 하시면요. 갤러리로 들어갈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기 파일 폴더에서 4, 5, 6, 7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이 이러고 들어와 있는데 아직은 내 갤러리로 들어온 상태가 아니거든요. 스타트 업로드를 누르셔야 되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되고 있죠, 지금. 제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좀 천천히 됩니다. 자, 업로드가 완성되어 있죠. 그러시고 하면 메디아 라이브리에서 워드프레스에서 라이브리에서 선택하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폴더에서 직접적으로 찾아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쉽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갤러리로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하셨고요. 자, 갤러리로 들어오셨으면요. 자, 그냥 매니지먼트 갤러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갤러리를 관리하는 거죠. 제가 만들어 놓은 이름이 갤러리 1이죠. 자, 갤러리 1으로 갔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지는 7장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이미지가 7장이 보입니다.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이름, 이제 설명에 대한 것을 좀 주면 되겠죠. 다른 것은 손댈 것도 없고요. 그대로 세이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세이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것은 매니지 앨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니지 앨범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갤러리 1이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 여기서 Not 앨범 셀렉트에서 앨범을 하나 또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앨범 1이라고 제가 테스트로 만든 건데, 앨범 1이라고 이름 주겠습니다. 앨범을 하나 만듭니다. 앨범을 만드시면 여기서 이제 다시 앨범 1을 선택하시거든요. 자, 이제 이 앨범을, 갤러리를 갖다가 앨범 1로 옮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옮기시면 앨범 2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건 선택된 앨범이고요. 갤러리 모음을 앨범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셨죠?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미지 모음에다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모든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하시면,
이미지 모음을 편집으로 여시겠습니다. 퓨전 빌더나 엘리멘트를 안 쓰시고 디폴트 에디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프로 같으면 이 기능이 다 되는데 여기는 기본으로 한세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넥스트 페이지 썸네일이라고 이거다 두개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선택하시고 세이브를 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홈에 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모음을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넥스트겐 갤러리 이그 플러그인에 의해서 이미지 모음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고 여기로도 다른 형식으로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누르셔가지고 이미지를 누르셔가지고 지금 이미지 그림 7장이 들어왔죠. 이 형식으로 넥스트겐 페이지 이미지 브라우저 형식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이브 하시고요. 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미지 모음에 오셔가지고 다시 이미지 모음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백 버튼하고 넥스트 버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르시면 다음 이미지로 가시죠. 이렇게. 이 갤러리에서 잘 보시면 애드 갤러리로 있어서 우리가 그냥 갤러리로 이미지를 다시 넣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갤러리 2에서 이름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갤러리 2를 만들었습니다. 업로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다시 매니지 갤러리로 들어오셔가지고 딱 보시면 우리가 갤러리 1, 2를 만들어가지고 갤러리 1은 홈에서 이미지가 보이게끔 있죠. 이거는 갤러리 1입니다. 근데 갤러리 2가 만들어졌는데 이 갤러리 2를 갖다가 필요가 없는데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삭제하는 방법이 이걸 선택하시고요. 이제 벌크 액션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딜레이트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우면 되거든요. 자, 어플라이 하시면 갤러리 2가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매니지 앨범에 가셔서 보시면 우리가 또 앨범 1에다가 갤러리 1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앨범 2를 만들겠습니다. 네, 앨범 2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것이 이제 앨범 2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사용한 것은 앨범 1인데 앨범 2를 갖다 지우려고 보니까 앨범 2가 필요 없어서 앨범 2를 지우려고 보니까 또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앨범 2를 누르셔가지고 자, 앨범 2를 누르시면 여기에 없었던 버튼이 딜리트 버튼이 보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앨범 2가 지워집니다. 이게 갤러리에서 2를 만들었으면 갤러리 2를 지울 수 있고 앨범을 만들었으면 앨범 2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면 굉장히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넥스트겐 갤러리라고 그걸로 이렇게 이미지 갤러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두서없었지만은 오늘 여기까지만 녹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